네, 이봉규 TV에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아, 요한 병에 한 뿌리를 분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430만 병 생산 출고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여기 아주 사람 인체에 제일 좋은 데가 700고지 아닙니까? 여기서 산삼 추출을 했다는 건데 원액 100%입니다. 요 상담 전화 있죠? 1668-3337.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1668-3337. 주문한다고 이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이제 문자를 남길 때 이봉규 TV 주문이라고 하면 할인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원래 한 박스에 30개가 들었는데요. 한 박스 값으로 한 박스 더 줍니다. 예, 이봉규 TV 특별 할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8병, 그러니까 4병 들어가는 조그만 박스 두 개, 8병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합 30병 값으로 68병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요. 여행 가실 때한 가족이 드시라고 이렇게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봉규 TV라고 꼭 전화하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할인을 받습니다. 어우, 근데 산삼인데요. 아유,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도 이거 오늘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신 분들이 아유, 뭐 말도 할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질하고도 상관없답니다. 뭐 태양인이고 소음인이고 관계없이 산삼 추출을 이게 과학적인 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나 좋답니다. 효과를 뭐 3,000명 이상이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공복에 드니까 효과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전화하시죠. 여기 전화번호 있죠? 1668-333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자, 이준석 이제 성상납 한게 사실로 확인됐네요, 경찰에서. 뭐, 제 예상대로요. 성상납. 예. 제가 이제 이거 방송에서 무고는데 이거 100%다. 100%. 네. 무고는. 왜냐면 이게 그 성상납 받은 게 100%니까. 네. 근데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가로세를 고발하면. 고발하면 무고. 그런데 이거 무고가 100%죠. 성상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 보니 네. 강신업 변호사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경찰청도 확인하고, 네. 이거는 이제 99.9가 아니고 100입니다. 몇 번 이게 이야기했잖아요. 확인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성상납이 진실이니까 결국 이 무고가 기소되는. 이게 이제 그100% 하나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증거인멸 교사였잖아요. 그건 안 요거는 이제 되죠. 5대5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리적으로도 좀 다툼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게 김철근이가 입을 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오리발을 내밀면 이게 김철근에게 이준석이 시켜서 갔습니다. 이래야 이게 교사가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근데 내가 알아서 가가 받아왔습니다. 내 판단으로. 이래버릴 가능성.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좀 다툼이 있고. 그래서 제가 5대5로 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결국 김철근이 그런데 그 이준석이 저거 이게 뭐 범죄자끼리도 작은 어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덧붙인 거죠. 근데 저는 김철근 씨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분이 이게 지금 보니까 전과 5범이더라고요. 김철근이? 이재명이 4범이고 이분이 6, 아니, 8년 전혀. 고흥입니다. 고흥 호남. 호남 고흥. 고흥. 근데 이거 음주운전, 집시법, 선거법 좀 이게 전과 5범이에요. 전과 5범이야? 그럼요. 근데 그 그렇게 감싸주면 안 되죠.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그럼. 근데 뭐 무고만 해도 뭐 충분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감싸주고 당을 위해서 감싸줘야지. 아니 성상납 범죄자를 위해서 감싸주고 분탕질하는 저 내부 총질하는 사람을 감싸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성상납은 공소시효가 지난 거죠. 그렇지. 그래가 이게 그냥 불기소한 거지. 뭐 무죄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럼. 공소시효가인데 7년 알선수재. 그렇지. 알선수재 7년 지난 거죠. 네. 요래가 이제 그 제가 예상대로 일단 됐고. 그러면 이제 그두 번째. 형량이 얼마나 될까? 아, 그렇지. 이걸 이게 또 궁금하는 분이 있더라고. 이준석 기소되면 얼마 살까? 아니, 무고죄가 은근히 세다고 그러던데? 미국은 세죠. 미국은 이게 무고하고 위증이 살인죄 다음으로 전부 이게 거짓말하는 걸 미국은 엄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준석 지금 아, 많이 어떻게 오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 미국 같으면. 미국 같으면 이게 10년 이상 놓을 수도 있죠. 10년 이상. 위증만 해도 그러니까. 아, 10년 이상. 근데 우리나라는 좀 거짓말에 관대합니다. 워낙 사기가 많아서 일본보다 사기죄가 100배니까 100, 100배입니다. 일본보다. 일본보다 100배야? 예. 그럼 이게 그 무고죄는 법정이 따져봐야 돼. 먼저 법정형이 얼마냐? 법정형은 이제 그 법에 정해진 형이에요. 그거 얼마야? 따라서 이제 판사가 선고하잖아. 그렇지. 얼마야? 10년이하예요. 고급세네. 근데 법정. 10년 이하인데도 이하니까. 아, 이하니까. 실업년을 다 때리진 않지. 그럼 이게 제가 이제 대법원의 양 기준을 말씀드리면 무고는 이제 그 기본적일 때, 딱 기본형이 6개월에서 2년간 형량. 아, 기본일 때. 기본은 6개월에서 2년. 요게 기본이에요. 예. 그다음에 가중하는 거는
무고로 처벌받았을 때 만약에 강용석하고 김세희가 구속돼 처벌됐으면 그러면 이게 형량이 4년까지 가. 근데 강용석이하고 김세희가 뭐 처벌받은 건 없잖아. 무고 바로 드러나 버렸으니까. 이러면 이게 가중은 안 되고 기본형이고. 기본형. 그다음에 왜 그러면 6개월에서 2년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자백 여부예요. 근데 자백 내가 이게 자백했다고 반성하면 6개월 1년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게 끝까지 진실을 뭐 어쩌고저쩌고 끝까지 한번 거짓말로 가보겠다. 그러면 이게 2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아니죠. 시각은 2년. 2년. 결론은. 자백을 안 왜냐하면 이게 6개월에서 2년이 기본형 돼 있는데 강용석 김세희가 처벌되면 4년.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가중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감경해 줄 사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이준석이나 형을 판사가 아무리 깎아줄래 해도 깎아줄 데가 없어. 끝까지 자백 안 하고 잘못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싸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최단으로 기준은 양형 기준을 최단으로 가는 거죠. 그럼 2년. 그러면 저는 적정이 2년 정도다. 두 번째 네. 양형을 이렇게 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준석의 반응. 세 번째 이준석의 반응이잖아. 반응 나왔어? 진짜 이게 황당하죠.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어? 반응 나왔죠. 네. 자기는 이게 그 여러분이 의무를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 야! 아니 성매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밝히면 되지.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건 없었다. 야 이준석 너 성매매에 대해서 의문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확신을 해. 전 국민 100% 다 믿고 있어. 그건 누가 의문을 가져. 아니 그건가 보다. 네. 이제 그 성매매로 그 이제 호스티스 그 접대부가 네. 이제 방에 들어갔어. 네. 들어갔는데 이제 거시기 약을 뭐냐 뭐냐 뭐 점이 있나 보다. 아니 약까진 먹었어. 시알리스 두 알 줬다는 약까진 먹었는데 네. 거시기는 이제 못했다. 이렇게 우길래나? 그니까. 그니까 이게 뭘 국민이 의문을 가지는 게 뭔지를 이렇게 왜 꼭 그 성문답 하듯이 우리 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냥 나 성매매 한 적 없다고 하든지. 여러분이. 어? 인정하든지. 이게 뭐야.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 지금 이게 국민이 그렇게 의문 가진 사람 누가 있냐고 100% 다 확신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성 다 했다고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의문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또 했더라. 또 한자석을 써서. 또? 뭘? 아, 진짜 이게 그 한문도 모르는. 야, 정말.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준석이보다 제가 한문은. 한문 아, 저는. 그럼. 저는 이게 아니잖아. 아버님이 유일하게, 물론 상속이 그 옥편이었잖아요. 저 전에 한번 방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인 성원하고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 명이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를 없는 호랑이를 그리듯이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를 기소한 거다. 3인 성호다. 또 그래 또. 이렇게 또 했는데 이준석 3인이 아니고 너가 이게 성접대 받았다는 걸 증언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12명이야. 근데 12명이 없는 호랑이 그런 게 아니고 진실을 밝혀준 거야. 12명이 그 이사들 네? 네. 마담들. 그렇지. 마담들도 조사했다. 근데 웨이트까지 조사했더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밴드까지 조사했어, 밴드. 밴드까지, 맞아. 어. 네? 그리고 여기 그 야, 아가씨도 전화 조사했잖아. 야, 마담 밴드. 내가 아가씨. 계산해보니까 열몇 명인데, 무슨 세 명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 열몇 명이 진실을 밝혀줬는데, 3인 성우가 아니고, 열몇 명이 진실을 밝혀줬다니까? 야, 마담 밴드 아가씨 웨이트 다 조사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준석이가 계속 사기를 치고 있어요. 대국민 사기를. 사기지요. 3인 성호라고. 예. 그리고 예. 또 이게 이준석이가 또 사기친 게 있더라고. 뭐예요? 또 사기친 게 있어. 자기가 옛날에는 이게 그 성상납 받았다는 거 있잖아. 알선수재. 이거는 이게 그 증거가 없다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무고로 기소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대국민 사기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성접대 그게 죄가 없다고 무죄 받은 게 아니잖아.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돼 있다고. 막 불기소 이유서 있잖아. 그렇잖아요. 뻔뻔. 아니 불기소 이유서 6장에 시효가 7년 지나가지고 포괄일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 정인들 말 못 믿어가 증거 없으면 무죄인데 이번에는 왜 기소하냐 이거야. 야. 이렇게 대국민 사기를 치는 이게 대표까지 한 자가. 아, 큰일 날 놈이다 이거. 그러면서 또 이게 네 번째 또 사기를 쳐. 또 사기. 이번에 증거인멸 교사는 기소 안 했잖아. 네. 이거는 자기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다는 뜻 아니냐고. 야, 그게 아니고 김철배가 너 대신 떠안았잖아. 김철배가 너 지시 받아 갔는데 내 혼자 알아서 갔다고 하니까 증거 없는 거지. 이거 기소하는 게 뭐 네가 이게 떳떳하고 숨길 게 없고 감출 게 없어서 기소 안 했냐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국민 사기를 친다니까요. 야, 이렇게 뭐 이준석의 사기 어제 오늘 아니지만 야 요거는 진짜 법적으로도 이렇게 가증스럽게 사기를 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이는 네. 옛날에 알선 수재는 시효가 지난 걸 마치 이게 증거가 없어 무죄 받은 것처럼 사기치고 이번에 증거인멸 교사를 기소하는 거는 김철근의 지가 죄를 뒤집어쓴 건데 마치 이게 지가 뭐 아무 숨길 것도 없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 사기를 치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기소 있잖아 뭐고 네. 이것도 이게 세 명이 없는 호랑이 만든 것처럼 했다고 하잖아 열 몇 명의 정인이 전부 이게 이준석인데 성상남했다 다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게 본질을 완전히 이제 그 사기극에 썩을 자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준석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네. 보면 차기 대표는 누가 되는 거야? 그 전에 하나만 더 이게 이준석이가 그 가처분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가처분 아 뭐냐면 이게 자기가 황정수를 엄청나게 욕했더라고 이 인간이야 이준석이는 집판 들면 엄청나게 띄우다가 자기 좀 불리한 거 아마 엄청나게 욕해버려요 황정수가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인용한 사람 그 엄청 김웅이 친구 그러니까요 김웅이 저 순천고등학교 동문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이거 징계 이거 뭐 형사고소는 됐고 가처분에서 이제 두 번째 가처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때 황정수가 처음에 주호영이한테 자기 이기게 해줬죠. 그때는 이게 이준석이 뭐랬냐 저 적어 왔습니다. 1차 가처분 자기가 이겼을 때 인용했을 때 이겼을 때는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에 대해서 내린 역사적 판결이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했었지. 그래. 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에 대해서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래놓고. 이렇게 극찬했잖아 황정수를 그래놓고. 이준석이. 근데 이번에 졌잖아. 주호영이한테 이겼지만 정진석이하고 다 졌잖아. 저 다 졌지. 3, 4, 5초 다 졌지. 네, 네. 이번에 이준석이가 황정수한테 이렇게 말했더라고. 네, 뭐라고? 뭐냐.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이야.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거다. 얘가 이제 맛있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 이 쿠데타를 합법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역사에 납니다. 아, 이 판사판 맛이 갔네. 아, 이준석 이건 이제... 네가 이길 때는 역사적 판결로 하더니 그 다음에 네가 저니까 사법부의 치욕이라 이게 이준석의 본질입니다. 이걸 인간 쓰레기랍니다. 이게 네, 본질이에요. 우파에도 조국이가 나왔네. 야 자기 창피하네. 똑같은 판사가 자기한테 이기면 역사적 판결로 뭐 존경할 만하다. 자기가 지면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는다. 이게 이준석이가 저거는 이 판결 황정수 비판한 거 있죠. 네. 이게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한 태도라더라고. 자기한테 필요하면 그래. 막 삼키고 감탄 고토. 자기한테 이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걸 감탄 고토라거든요. 네. 이준석이 행태가 이런 거예요. 너 이준석 앞으로 이제 너 이제 그 징계 또 당할 텐데 이제 아, 또 당하지. 또 당하지. 기소됐으니까. 어 기소. 1년 6개월 다음에 이번에 하면 뭐. 이번에는 볼 것도 없지. 아이고, 더 높아야 되니까. 제명이. 이제는 뭐 1년 6개월 하는 거 없잖아. 제명. 6개월씩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탈당 권유잖아. 징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너 징계 또 하면 재판하면 누가 재판해? 그때 황정수 왜? 너한테 끝나서 너 황정수 요하는 황정수도 뭐 열받아서 너한테 야 사법부의 치욕이라고 요하니 너 이제 징계 또 당하면 가처분 누가 하느냐고. 때는 때대로 가는 거야. 그때 황정수가 하거든. 앞으로 가처분도. 그렇지. 너는 이제 끝나서 영원히 사법부에서 너 아무도 판사들이 네 인간 취급 안 해. 이제. 이렇게 똑같은 판사를 요구하고. 그나마 황정수가 인간 취급 해준 그러니까, 건데 편 들어준 건데. 그게 치욕을 넘는 거잖아. 그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만. 그 예. 형사 끝났고 징계 끝났고 그다음에 그 가처분까지 황정수가 욕해버렸어요. 모든 게 깔끔하게. 제가 그때 뭐랬습니까? 세계의 방망이로 육모방망이 때려잡는다. 때려잡았잖아. 제가 때려잡았어요. 결국 징계. 가처분 이기고 그다음에 무고기소하고 무고기소가 왜 중요하냐? 성접대 받았다는 걸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 제일 중요해. 그건 다 끝났다. 네. 이렇게 보이고. 끝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차기 당대표 지금 거론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그 저는 나경원을 내심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봤는데 오늘 이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네, 부위원장이 장관인데 네. 거기에 나경원 장관 오늘 임명된 거예요. 아, 이 말은 이제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이제 이제 후보를 정해야 되는데 나경원보다 이제 유승민이 저 놓으면 단일화해야 이기거든.
단일 안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역선택이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유승민 쪽도.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은 장관으로 줘가지고 좀 이게 그 이번 당대표는 안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김기현은 아예 여론이 워낙 안 뜨니까. 김기현은 이게 버린 카드 같아. 그 다음에 안철수는 이미 그 많은 약속을 좀 어기고 내가 보기에 안철수가 자기가 이게 희생해서 윤석열 선거를 해서 힘든 일을 한 게 없잖아. 아주 악역을 담당한 적이 없어. 꽃길만 갔잖아. 인수위원 장부터. 안철수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누구야? 지금. 누구야? 지금 이게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고 취재한 바로는 차출설. 차출. 청와대에서 차출한다. 청와대. 그럼 두 명이 있잖아. 누구? 원희룡 아니면 권영세인데. 근데 원희룡이는 대선 주자예요. 너무게 대선 주자는 힘이 실리면 레인덕이 와. 그렇지. 한동훈은 뭐 아예 아직 경력이 안 되고. 결국은 제가 이게 여러 군데 취재한 바로는 권영세. 당대표로 통일부 장관 권영세를 당대표로. 차기 당대표. 내세운다. 그러면 이게 당내 두루두루 화합이 되고, 공천하는 책임자거든요. 끝나고 이게 대권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 대권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당대표. 그러면 이게 대통령도 레임덕이 안 와.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통령하고는 고시 공부할 때부터 하숙부터 같이 했잖아. 그렇지. 공부를 같이 했잖아. 가장 측근 중에 신뢰할만 하잖아. 측근이지. 몇십 년 저 측근. 성격 원만하고 친박 친이 친박계도 또 싫어할 리가 없지.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도 전략본부장이었잖아. 제가 보기에 여러 개로 당내 화합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중도 있고 레임덕도 맞고. 근데 이런 여러 개 종합해 보면 지금은 이게 권영세가 좀 유력하다는 이런 게 중론입니다. 하나가 조금만 걱정되는 게 지난번 지금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예. 지난번 그 북한 방송을 여기 틀게 해주겠다는 소리를 권영세 장관이 했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비판해야 돼.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했는데 그걸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그거를 사과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당대표 가려면 야 그 교통정리가 뭐 그 어떻게 될지 모든 모르겠는데.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뭐 그건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면 이 안철수나 뭐 김기현을 넘잡으려면 아니 거긴 뭐 그 밑에 그게 권성동 같은 사람 너무 큰일 나면 에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 제 말은 완벽한다기보다는 왜 두루두루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조금 더 권영세도 좀 유감 표명이든 뭐 어떻게 잘해서 아마 잘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나마 이게 그 당내 화합이나 통합 또는 윤석열 정부의 그 성공 이런 거 보면 제가 지금 보기엔 너무 대권 주자가 빨리 당권 잡는 거면 그러면 이게 다 차기로 몰리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할 일이 많은데 대통령이 좀 그런 정도 있고 일찍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위험하고 그러건데 그렇게 권력세가 놓으면 두루두루 적이 없으니 제일 중요한 거는 유승민 때려잡는 거거든. 우리가 사소한 차이는 우리가 이제 그 구동 존이랍니다. 사소한 차이는 좀 인정하고 큰 게 같으면 뭐 권영세도 문제가 있죠. 저도 그런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우리 급선무는 윤석열 정부 성공. 그 다음에 그 유승민 이준석의 잔당들. 그 이준석계의 유승민인지 유승민계 이준석인지 이준석이 측에 만났더니 유승민이 지 개보훈이래. 자기가 벗으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그 잔당들 있잖아. 이 자들이 당을 쿠데타를 잡아야만 안 돼. 당을 접수하면 안 되거든. 거짓말해서 저는 단일화나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당인 대표가 중요하거든요.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총선까지 가는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야 권영세 야 여러 가지가 잘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뭐 윤 대통령이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윤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면 네. 지도자는요. 보기 싫은 것도 이게 그 봐야 되고 네. 그 보는 걸 국민들이 모르게 봐야 돼요.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눈치 못 채게 네. 이 말은 이게 항상 우리가 그 기자회견 할 때는 네. 도어스 대표 할 때는 아이고 당의 일은 난 모릅니다. 당은 당에서 알아 하십시오. 이게 맞아 태도는.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정치 중립이 있잖아. 아, 당연하지. 그러면서도 당의 현실은 예리한 눈으로 그럼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면서 당을 이게 대통령이 직접 장악해야만 네. 정권이 순항합니다. 끌고 가야 돼. 예. 네. 거짓말해서 저는 권영세 차출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당대표는 가능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주자. 힘을 실어주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선호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이런 게 입장이 아닌 저는 그래 봅니다. 아, 서정욱 변호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한 행동들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밀어주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조금 그 전에 애국 시민들의 우려를 이렇게 불식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든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